삼동 편지 이기철. 아무에게도 편지 않고 석 달을 지냈습니다. 내디딘 발자국이 나를 버리고 저 혼자 정멸에 들었나 봅니다. 그간 마음에 석가래를 걸고 춘풍루 한 채를 지었다지요.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세간이라 이른다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깊은 골짜기에 내려서지 않으면 어찌 먼지 낀 세간이 보이겠습니까? 전화가 울릴 때 귀는 함박꽃같이 열렬했지만 마음에 회초리 열 번 쳐 세상의 풍문에 등 돌렸습니다. 버벌을 읽다 주장자를 부러뜨린 선승이 계신다고요. 물소리를 가르고 그 속에 뼈를 세우기가 손가락으로 파이를 뚫기와 같다고요. 세상이 날려보내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꽂힐 때마다 자갈돌 쌓아올려 석탑을 이루는 석공의 인고를 생각했습니다. 오래 소식 주지 마셔요. 깊을 대로 깊은 병이 암을 지나 보석이 될 때가 오면 햇빛같이 사실적인 편지 드리겠습니다. 자꾸만 인생 무상이라 쓰려는 마음을 꾸짖으며 추운 가지에 둥짙은 새를 쳐다봅니다. 또 소식 드리지요.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제라늄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햇볕이 중요하잖아요. 정말 겨울에는 또 일조량이 적어서 햇볕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한낮에 햇볕이 많이 쬐이는 쪽에 제라늄을 두시면 좋겠어요. 그런데 요즘은 햇볕이 많이 들지 않는 환경에서도 제라늄 꽃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마도 식물등을 설치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식물등이 그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. 두 번째는 물주기인데요. 물을 적당히 주셔야지 되는데 그 적당히가 초보자님들은 정말 어렵잖아요. 한 바퀴 흙에다 둘러주시고 밑에 물받침에다가 약간의 물을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정말 이것도 많이 주시면 죽어요. 겉흙이 말랐을 때 겉흙 마른 것을 확인하시고 주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제인데요. 영양제를 봄, 가을, 겨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. 여름에만 안 주시면 되겠어요. 그렇잖아도 여름에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커라 빨리 커라 하면서 영양까지 과다하게 주시면 제라늄이 더 힘들어 하거든요. 그래서 영양제는 봄, 가을만 주시는 줄 아는데 겨울에도 주세요. 그러면 훨씬 더 꽃도 많이 피고 그리고 꽃볼이 엄청 튼튼해지거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순짓기인데요. 순딱이라고도 하죠. 순짓기를 틈틈이 자주자주 해주시면 하나의 순에서 두 개의 순이 나오고 세 개의 순이 나오고 하면서 점점 커져서 거기에 꽃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순짓기가 제일 중요한데 순짓기도 항상 게을리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놔두시지 마시고 순짓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네 번째는 가지치기인데요. 저도 초보자일 때 처음에는 가지치기고 뭐고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그냥 그대로 키웠더니 덩치만 커지고 꽃은 그렇게 많이 피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즘에는 가지치기도 하고 또 그 삽목이를 삽수 또 이렇게 지피나 물꽂이나 삽목 전용 용토에 이렇게 삽목도 해서 나눔도 하고 하거든요.
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따스하게 지내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행복하게 지내세요.